시집 강매 논란을 빚은 노영민 의원이 당에서 중징계를 받아 사실상 총선 출마가 좌절됐습니다. 백의종군 할지 재심을 통해 출마를 강행할지 노 의원은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노영민 의원에게 내린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은 총선에 나오지 말라는 사실상의 통첩. 노 의원은 윤리심판원 출석을 마지막으로 언론과의 접촉을 피한 채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했습니다. 네. 대신 노 의원 지역구의 지방의원과 당원들이 국회까지 올라가 당을 압박했습니다.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탈당도 불사하겠다며 징계 처분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공천 배제됨으로 해서 우리 충청북도 전체 더불어민주당이 전멸할 거라고 예상이 돼서 저희들은 용납할 수도 없고요. 이해할 수도 없고 너무 억울합니다. 노 의원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 재심을 청구해 징계 수위를 최대한 낮춘 뒤 출마를 시도하거나 불출마를 선언하고 시간을 두고 지방선거 출마 등을 통해 재기를 노리는 길입니다. 다만 출마 강행의 경우 당의 부담이 크고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선 고지를 눈앞에 두고 정치 인생 최대 고비를 맞은 노 의원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지역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